둘이 먹다가 하나 가도 모르는 버섯, 계란, 치즈 부침인데 계란 후라이 대신에 여기다가 팽이버섯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세 가지 넣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 방은 뭐 ASMR 뭐 이런 거지만 식사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 밥맛 좋아지게 하는 그런 거.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보니까 식사 시간에 보시더라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계란 두 개에다가 이건 팽이버섯. 무탈이 버섯. 표고버섯. 위에는 이제 치즈예요. 치즈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계란후라이로, 영양 있는 계란후라이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버섯이 그뇌 건강에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김에 싸먹어도 되나요? 한끼 식사를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김치도 있어, 김치. 제가 김치를 또 워낙 좋아하고. 저 처음 해봤는데 괜찮네요. 계란과 버섯과 치즈의 조합. 아, 좋아요. 아이들은 여기다 파프리카나 같이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른들은 그냥 뭐 건강 생각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소금간 안 했는데도 맛있어요. 제가 ASMR 조회를 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조회 시간이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침 식사시간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입맛 없으신 분들이 저랑 같이 식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똑같이 해갖고 오세요. 계란 두 개 풀어서 밑에 깔고 느타리 버섯, 표고 버섯, 팽이 버섯 깔고 어느 정도 있자 거기다가 뭐지 치즈 뿌렸습니다. 여기다가 케첩을 뿌려도 맛있겠죠? 케첩을 어린이 맛일 것 같아요, 제가. 자. 저는 또 밥을 먹어야 되는가, 밥. 최고입니다. 신민님? 대단님, 스나이퍼님. 아주 최고님. 다이버님, 같이 드시죠. 달로아님, 이거 끝내줍니다. 마음먹 레시피. 계란 버섯 부침. 치즈와 함께. 와, 환상이에요. 둘이 먹다가 하나 가도 모르는. 최고예요. 약간 오므라이스 맛 같기도 하고.
오늘 즉석 개발도. 와, 영희 대장님, 이거 좋아요. 맛있어요. 고추 하나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가 다 들어있다고 하네요. 고추 하나에 사과에 30배 비타민C가 들어있대요. 그럼 아삭이 고추랑 안 매워. 맛있습니다. 냉커피. 제가 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요즘 김치도 담아 먹을 수가 없어요. 화선전 김치. 입 짧은 햇님 보니까 많이 잡수시는데 저도 많이 먹긴 하는데 아침 안 먹었어. 그냥 한 끼를 위해서 먹고 하는 분들은 한 끼 먹고 이틀 굶어야 될 것 같아. 오랜만에 강원도 찰옥수수. 맛있어. 여러분. 지금 싸요, 이거. 네 개에 5천 원이니까 엄청 싸죠. 추석에 다가오는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밥도 맛있게 먹고 주변 분들과 행복하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간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그 하루라고. 오늘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의 행복함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역사입니다. 또 맛있게 먹어요.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